국가대표 축구선수 권창훈과 공개 열애 중인 유튜버 이순알이 갑자기 악플 테러에 시달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이수는 유튜브 채널 이순알을 운영하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인물인데요. 슈퍼러브 소속으로 영상에 출연하고 있으며 이순알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 이순알은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할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축구선수 권창훈과 열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이순알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나 사람이 인터뷰하자마자 극대노한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현재 KBS2 리포터로 2022 카타르 월드컵 현지 리포팅을 진행하고 있는 이순알은 대한민국과 가나전을 앞두고 한국 경기를 예상하는 가나 관객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영상에는 이순알과 남자친구 권창훈을 향한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날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나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대3으로 석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몰려가 네 남자친구 선발은 최악이었다. 둘 다 귀국하지 말아라. 여자친구로서 국대 선발될 때 말렸어야지. 도대체 권창훈은 왜 국대냐? 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이어나갔죠. 쏟아지는 악플에 결국 이순알은 해당 영상의 댓글창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간들이 맞냐? 악마나 다름없다. 공놀이가 뭐라고 사람을 죽이려 하냐? 아쉬웠어도 여자친구는 무슨 잘못인가?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튜버 이순알이 현재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